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9일 벌써 구정이 다가오고요. 욕기 5장 1장부터 했는데 벌써 5장 하잖아요. 15절에서 21절. 성경은 매일매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몇 절이 안 되든 간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갖다가 거의 읽는 분들이 많이 없죠. 원문을. 왜냐하면 뭐 문법만 잔뜩 공부하고 뭐 구문만 공부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느냐? 물론 됩니다. 되는데 그대로 쫙쫙 맞아 떨어지느냐? 문장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어를 배운다는 게요. 어떤 게뭐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배워야 돼요. 결론은. 특별히 성경은 또 무슨 언어를 배울 때 말을 배우려는 게 아니고 적혀진 성경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대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년간 해보니까 성경은 읽는 것이 제일 좋다. 그래서 매일매일 읽는 것. 그래서 마사큐티 여러분 오늘 토요일이고 하니까 다시 한번 광고합니다. 마사큐티를 좀 많이 구독해 주시고 2022년 뭐 이번 달 한번 공짜로 볼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지금 계속해서 성경 전권을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번역도 있고요. 또 발음 분해도 있고요. 또 영어 성경도 있고요. 원문 관찰, 해석 적용, 주석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줄 거면서 공부하면 훨씬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바 야사 구원하신다. 그가 구원한다. 그죠? 예, 바브 플러스. 그리고 메 헤레브 칼에서부터. 그죠? 칼에서부터. 또는 미뭐 뭐에서부터. 피는 이제 폐 입이죠. 그들의 입 에서부터 칼에서부터 구원하신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 그리고 미 야다 손에서부터 강한 에브요 약한 자들의 그런 약한 자 강한 자들의 손에서부터 약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죠. 어제 했던 말씀 한번더 보는 거 같네요. 자 16절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와 테히 있다. 하야죠, 그죠? 하야의 미완료형 3인칭 여성이죠. 타브가 붙으면 3인칭 여성 또는 2인칭 남성이죠. 라, 달, 약한 자들에게. 이 달도 가난한 연약한. 그래서 좀 구분하면 달은 약한 자, 그죠? 에브연 달 같이 거의 나오죠. 그 다음에 티크바는 소망이죠. 이스라엘 국가가 티크바죠. 그리고 올라타, 그리고 올라타, 카프사, 피하 이래 되는데. 16절 후반부에 보면, 여기 보면, 특별히 그, 아벌라에 약간 좀 변형이 됐네요. 그죠? 아벌라에서, 올라타.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제 아벌라 변형으로 보고, 그래서 그 부리가, 그 다음에 이제, 닫다. 카파츠. 카파츠는 이제, 닫다는 뜻도 있어요, 여기에. 갚았죠. 닫게, 부리는 닫는다, 그 입을. 그것의 입을. 예, 닫게 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힘내, 보아라. 힘내. 아시레, 복 있는 자는, 에노시. 에노시는 이제 사람, 인간, 휴먼, 이런 거죠. 복 있는 자는, 그 다음에 약하, 요드카프해. 요드카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단하다 이런 말이죠. 우리나라 성경에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주의를 해놨는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뭐 징계한다 많이 돼 있는데 징계한다. 징계한다는 이 이제 어근이 바로 히브리서는 야카크예요. 훈련한다. 뭐 인스트럭트 이런 뜻도 있고요. 트레이닝, 디스플린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는 그분이 또는 훈련, 징계 뭐 이런 한다. 하는 자이다. 마지막에 이게 또 누가? 3인칭입니다. 그리고 엘로아, 엘로하.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자고. 그리고 무사르는 훈계죠, 무사르. 주로 이제 자문에 많이 나오죠, 훈계를. 샤다이, 이 전능하신 분이. 그런 것을 알, 디, 마사. 마사, 마사는 여기, 거부하다. 예, 마스죠, 참, 마스. 마스는 리퓨저 이런 뜻이죠. 너는 거부하지 마라. 마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말 자체는 전혀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적용이 중요한 거죠. 말씀 자체는 틀리지 않은데 지금 상황이 맞느냐 이제 이게 문제죠. 자, 18절 기인은 그분은
그다음에 카아브는 여기 이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때 야카크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사라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카아브는 고통을 주다. 예. 그래서 그는 고통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바시는 싸매어 준다. 예. 헤바시. 그리고 이 마, 메하츠. 메하츠는 스매시, 치시지만은 그리고 이 캐티브 캐리죠. 그의 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렇게 읽어라. 그의 손으로 치시지만 그러나 라파는 치료하신다죠. 라파 레시페 알렛. 그리고 레시페 헤는 딴 뜻이에요. 이거는 느슨하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그것은 테그테어나 이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3인칭 여성 복수죠. 우나우나처럼. 그래서 여기 보면 3인칭 그것들은 치료한다. 그래서 고통하게 하시고 그러나 손으로 하바시 싸매어 주시고 마하츠는 또 치시지만 치유되게 하신다. 이제 그런 뜻이죠. 18절.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오늘은 21절까지네요. 매 셋이 6번 차로트. 차로트 6번 차라는 고통이죠. 6번의 고통으로 그리고 야칠 나찰이죠. 나찰 구출하다. 이 3인칭 남성 단수 너를 구출을 하실 것이지만 6번 구출하시 우베 쉐바 7번 로 하지 않는다. 야가 야가는 이제 치다 이 말이죠. 6번 구출해 주시 7번째는 너를 만지지 않는다. 베하 뭐가 재앙 또는 악이 6번 치시지만 그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계속 하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20절에 메 라아브 라아브는 기근이죠. 기근 파드하 구속 바다가 구속하다 이 말이에요. 페 달레세 너를 구속하지만 구속하다는 단어는 가알도 있고요. 바다도 있고요. 뭐몇 가지 단어가 있죠. 미 마베트 죽음에서부터 너를 구속하시지만 악에서 재앙 중에도 참 기근 중에도 라아브죠. 라가 아니고 라아브 기근 중에도 구속하시지만 그리고 우베 또는 밀라마 전쟁이죠. 전쟁 속에서도 미 야데 손으로 하레브 전쟁 중에도 너를 그 헤레브가 칼이잖아요. 칼의 어떤 야드는 이제 손 권력 또는 힘 이런 뜻이 다 있어요. 물론 손이지만요. 그리고 21절 볼까요? 베 쇼트 21절에 쇼트는 이제 채찍입니다. 채찍으로 쇼트요. 채찍으로 그다음에 라 숀. 혀의 채찍에서 그다음에 테 하베는 이제 숨긴다. 하바 그죠? 너는 숨겨진 여기는 이제 히필령 참 니팔령인가 수동이니까 너는 숨겨진다. 그리고 로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미 쇼드 쇼드는 주로 이제 파괴 같은 거죠. 파괴 파괴에서부터 기인은 야보 그것이 올때 파괴에서부터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파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하나님 훈계하고 징계하고 어려움 주지만 멸하게 하지는 않는다. 뭐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판단하는 거고 결국은 이제 그말 내용은 맞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적용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기 제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적절한 하나님의 어떤 신학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적용이나 설교를 잘못하면 상당히 많은 말씀을 왜곡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맞는 상황에 맞게 적절한 장소에서 해야 된다.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해볼 수 있고요. 좋은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